네, 안녕하세요. 저는 윌비스 학원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한경훈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60회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신 세 분을 모시고 합격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세 분은 상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세 분이어서 특히 더그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세 분, 김지인님, 김지수님, 송혜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께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은 합격 수기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합격 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전 영상들과 다르게 합격 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좀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먼저 스터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의 합격 수기를 보니까 세 분은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세 분은 다잘 모르시는 분들이랑 스터디를 구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잘 모르는 스터디를 구성을 했을 때 그중에서 뭐잘 규칙을 어기거나 좀잘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때그 스터디가 존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런 스터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지켜야 할 규칙이나 방법론들이 있을지 먼저 예림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스터디에서 성실하지 않게 참여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다 같이 합격한 후에는 그래도 그때 꿋꿋하게 공부한 덕분에 다 같이 합격을 했구나라고 기억이 미화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스터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가장 그 스터디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 외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터디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림님이 아마 그 스터디에서 가장 열심히 한 분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스터디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시간 준수 여부는 사소한 요소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임하는 시기니까 모두가 그런 사소한 규칙도 엄수할 줄 아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터디 멤버랑은 스터디만 하고 밥 혹은 회식을 하시는 것은 비추하고요. 세 번째로 한 개의 스터디는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정도를 권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규칙은 이제 스터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스터디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스터디 원과 너무 가까워졌을 때 비생산적인 이야기만 위주로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터디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잘 이야기해서 해당 스터디원이 아닌 마음과 성향이 맞는 다른 스터디원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수험 기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혹시 그 스터디를 하시다가 잘안 맞으셔서 새로운 스터디를 결성한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잘 이야기해서 그분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생활 패턴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잘안 맞으셨던 건가요? 일단 시간을 너무 잘안 지키셨고, 스터디 시간을. 그리고 뭔가 좀 스터디 때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분은 계속 같이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하셔서 잘 말씀드리고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스터디계에서 지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지인님도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말씀 네, 저는 좀 아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면 오히려 제가 좀 해이하게 임할까 봐 모르는 분들과 스터디를 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스터디를 할때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면 우선은 스터디가 자기랑 잘 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좀 진도가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한 방향과 다른 사람이 생각한 방향이 좀 다르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좀 상대방 분께 빨리 양해를 구하고 스터디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줌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강제성 부여를 위해서 대면이나 전화 스터디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학교나 학원처럼 좀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좀 더 스터디 존속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행을 좀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좀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 생활 기간 동안에는 서로 예민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신다면 성공적인 스터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줌 스터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줌 스터디가 대면이나 전화 스터디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줌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켜놓고 자기 할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 때 좀 일어나서 쉬기도 너무 어렵고 이런 시간 운용도 좀 힘들고 뭐 진도 체크를 딱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면이나 전화가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공부 시간 내내 노출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스터디 결성해서 하고 아닐 땐 각자 공부를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유리했다 그런 네. 말씀이신가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스터디, 쓰기 스터디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스터디를 구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별로 이제 공부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결성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린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차 때는 사실 그냥 기본서를 보고 객관식을 반복해서 풀면 돼서 딱히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2차 때는 스터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 스터디랑 쓰기 스터디를 둘 다 했었는데 암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이클을 돌려서 암기하는 게 매일매일 일정 할당량을 정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조금 필요해서 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백지에 간단하게 암기한 것을 적어서 그걸 이제 찍어서 카톡방에 인증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스터디는 제가 사실 정말 추천하는 스터디로 스터디를 하면서 다양한 실력의 그 스터디원 분들의 답안지를 공통으로 이제 공유하면서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보기 편한 답안지와 그렇지 않은 답안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번 합격이 가능했던 이유도 기득 내내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이 각자 고유의 뛰어난 장점들을 갖고 있는 답안지들을 갖고 있어서 저도 그 각 장점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흡수를 하면서 답안지를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를 읽다 보면 왜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왜 이게 더 잘 읽히는지 채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읽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에서도 큰 우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기 스터디의 경우 강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을 하시고 쓰기 스터디는 2차 때는 꼭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 답안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 내용보다 오히려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사실 수업만으로 또는 혼자 공부만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활용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들으면서 저도 이거를 좀 더 다른 분들에게 많이 권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혹시 동차 때도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좀 개선하는 게 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동차 때는 쓰기 스터디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동차치고는 좀 쓰기를 빨리 시작한 편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차 때도 몇 번이라도 좀 해보는 거를 좀 더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수님도 혹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동차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량을 늘리는 암기 스터디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사실 암기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소 기본서, 민소 사례집을 통해서 기본적인 암기량을 늘리고 그 이후에 여력이 되시면 쓰기 스터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기득이신 분들은 암기 스터디와 쓰기 스터디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목차 잡기 스터디까지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동차 기간에도 이제 민소 기본서 그리고 사례집까지는 암기를 하실 수 있지만 특상 기본서 혹은 특상 판례집의 스터디까지는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상표 판례 암기 스터디를 했을 때 30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서 기득이신 분들은 그런 암기량을 늘리는 사례집, 판례집 암기 스터디도 추천드리고
제 사례집 회독하기 위한 목차 잡기 스터디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3시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암기량은 대부분 다들 갖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대는 쓰기 스터디보다는 목차 잡기 스터디 위주로만 하셔도 시험에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시기별로 좀 더 필요한 그 스터디 구성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상표 판례 암기 스터디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득대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와 판례집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한 시간은 기본서의 일정한 분량을 목차를 한 명이 말하고 한 명은 듣고 이제 틀린 부분 있으면 피드백 해주는 방식으로 한 시간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일정 분량 판례를 외워온 것을 판례 요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판례 요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 혹시 못 외우면은 뭐 페널티가 있고 이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진행하는? 아니요. 페널티는 없었고 그냥 일단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 말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니까 더 기억에 잘 남고 네.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잘 남아서. 네.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분들께도 많이 추천해드려야겠네요. 지인님은 혹시 어떤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자기 실력을 먼저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스터디를 취하시되 암기 스터디를 우선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득이나 동차에 무관하게 실력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세요. 뭐 불기득, 뭐 물기득, 뭐 불동차 정말 다양하게 계시는데 자기 실력을 일단 한번 딱 보시고 자기가 뭔가 주요 판례에 대한 암기가 어느 정도 다 됐다 싶으면 그때 비로소 쓰기나 목차 잡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전까지는 암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차 때 정말 GS도 거의 안 써보고 목차만 잡고 암기 스터디만 주구장창 돌렸는데 암기가 되니까 저절로 좀 분량 조절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GS를 한 하나씩만 써봐도 어느 정도 분량에 대한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내실을 탄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와 또 뭐 돌리지 않으면 계속 까먹게 되는 법과목 특성상 암기 스터디를 좀 더 위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암기 스터디, 또 쓰기 스터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스터디 목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세 분은 사실 그걸 다 잘하신 분들이어서 아마도 둘 다 각자의 효용이 있겠지만 각자의 그 현재의 공부 상태, 뭐 암기 정도나 이해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세 번째 질문은 좀 개인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 공부 환경을 이제 결정을 할 때 뭐 독서실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탁 트여 있는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 분은 약간 공통적으로 좀 트여 있는 공간을 좀 더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그 적절한 공부 환경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면 좋을 어떤 포인트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방형 공간이랑 좀 폐쇄형 공간을 같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1차 때는 공부 습관이 덜 잡혀 있어서 좀 개방되어 있는 남들 시선이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이제 좀 공부 습관도 잡혀 있었고 해서 기득 때부터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2차 특성상 2시간 내내 혼자 풀 집중을 하면서 답안을 쓰려면 남들의 좀 소음이 없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습관이 잡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공부 장소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혼자서도 그런 집중력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수님도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부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군가는 혼자 방 안에 있으면 절대 공부를 못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공부를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집중도가 깨지는 경험을 기득 때 많이 했어서 기득까지는 스터디 카페랑 독서실, 도서관에서 하다가 30대는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이 그런 타인의 훌쩍거리는 소리, 딸깍거리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거를 기득 때 좀 깨닫게 돼서 30대는 자취방에서만 하면서
네,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3시 공부할 때 제가 그걸 예민하다는 거 알고 전 이어플러그를 꽂고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나쁘지 않았는데 아예 공부 장소까지 이제 바꾸면은 사실 뭔가 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셨었나요? 근데 사실 3시 때는 좀 더 기득 때보다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었고 절박하다 보니까 해이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의 멘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인님은 혹시 어떤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아, 저도 이제 동차 때는 원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거의 한 30분에 한 번씩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차 때 너무 초반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개방형 공간으로 옮기니까 아,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도 저만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실시간으로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소음에 예민한 편인데 변리사님처럼 막 이어플러그 꽂고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장소 선정하실 때는 자기 집중력도 물론 중요한데 뭐 점심이나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지라던가 아니면 집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피곤해지지는 않는지 뭐 좀 여러 가지 외부 요소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그 공부 방법 찾아보실 때 아무래도 한 첫날 정도 공부해보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시간 동안 예를 들면 한 일주일씩 정도 번갈아서 좀 여러 장소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자기 성향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공부 장소를 선택을 할 때 각자의 공부 습관이나 아니면 성향 그리고 또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일주일 정도 체험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아, 좀 더 괜찮은 장소를 결정하라는 되게 좋은 네, 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세 분 모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인님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수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거든요. 스터디가 슬럼프 극복에도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스터디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이게 슬럼프랑은 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혹시 극복에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제 슬럼프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슬럼프가 왜 왔었냐면은 이 시험 자체가 정해진 진도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다가 굉장히 진도가 밀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슬럼프가 좀 왔었고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지도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그래서 강제성을 좀 부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1시에 민소 스터디를 잡고 2시에 뭐 상표 스터디를 잡고 5시에 특허 스터디를 잡고 8시에는 디자인 보호법 스터디를 잡는 등으로 좀 하루 종일 빡빡하게 스터디로 굴러갈 수 있게 시간 설정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루틴이 잡혀서 실력도 올라가고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루에 여러 개 하는 거는 처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쓰기 스터디를 두 번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런 건 이제 들어봤는데 스터디를 정말 잘 활용을 하신 것 같고 스터디의 마스터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스터디가 공부에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결성을 해야 되는지 또 결성한 이유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보통 없으시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그 스터디를 포함해서 좀 생활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들려주셨고요. 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좀 더 심층적인 좀 공부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세 분의 수기를 좀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자리에 올 때 약간 저 혼자는 나름대로 내적 친밀감을 가진 채 이제 왔는데 아, 좀 놀라운 부분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랑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약간 뇌지컬이 되게 좋으시다? 그러니까 뇌를 쓰는 체력이 되게 좋아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면은 뭔가 되게 버거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끝내 밀어붙여서 약간 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세 분이 다 각각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개인적인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걸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뭔가 혼자서 뭐 예를 들면 팔레주 해독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답안 작성의 목차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제가 대신 이렇게 질문 드린 느낌으로 좀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예린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기에서 암기를 특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암기 당연히 중요한 거 알지만 암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강의 수강하시고 교재 회독하고 이런 데 시간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암기를 따로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암기를 좀 잘 할 수 있는 뭔가 예린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영업비밀 조금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암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단순히 판례암기가 아니라 책통암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통암기 자체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 거여서 저는 기득 초반 11월에서 2월까지는 회독보다는 암기에 더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먼저 책 목차를 우선적으로 다 암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판례를 꼼꼼히 읽으면서 필요한 키워드는 이제 두 문자를 따서 그거는 이동하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에 암기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더 외워지지 않는 것은 포스트잇에 따로 붙여서 방 벽에다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붙여놓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전날 외웠던 것들을 다시 백지에다가 목차별로 쭉 나열을 하면서 그 각 목차에 해당되는 판례 두 문자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여러 번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암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암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만 해도 암기는 따라온다의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암기 능력 이렇게 좋으시면은 저도 암기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좀 들으면서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한번 크게 덧바르시고 거기서 이제 좀 새는 부분들을 또 챙겨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 번 뜰 채로 걸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신 게 맞으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암기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는 한번 암기를 할 때 정말 두껍게 암기를 하기보다는 가볍게 여러 번 암기를 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암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문 드리는 건데 지인님도 합격수기에서 암기 방법으로 통암기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책 통암기 실제로 하시지 않았나요? 책 통암기, 판례집 통암기 그런 것들 했었습니다. 와, 그 암기하셨던 책 분량이 혹시 어느 정도셨나요? 그래도 기본서 정도는 다 통암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판례집 정도까지 같이 암기했었습니다. 네, 그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세 분은 좀 뇌지컬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어서 네, 일단 저도 보면서 되게 경이로웠는데 통암기라는 거를 참 보통 생각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근데 통암기로 나름의 방법론을 갖추고 접근을 하면은 또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린님께 두 번째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전 이거는 동차나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전 동차 초기에 답안 작성의 감을 전혀 잡지 못해서 이와 같은 공부 방법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한경훈 변리사님의 GS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19조 1항 3호가 문제될 때 문제되는 요건이 상표권자의 사용, 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행위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119조 1항 3호의 의의와 취지 그리고 요건들은 사실 이미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도 이를 어떻게 답안지에 녹이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답안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각 요건이 크게 목차에 직접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하부에 각 요건마다의 판단 기준이 적혀 있으며 그걸 이용을 해서 사안포섭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답안지에 들어가 있는지와 또 답안지에 있던 내용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할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차 초기에는 답안 작성의 감조차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어떻게 기본서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배운 뒤에 GS 답안을 통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5개념을 잡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허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반면 민사소송법은 제가 동차 GS는 사실 뒤에서 90%를 할 정도로 끝까지 감을 또 전혀 잡지를 못했어서 당해년도 이창한 강사님의 기초 GS 한 세트만 달달 외웠었는데 다행히도 그 해 S급 논점에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거나 또 답안 작성에 감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처럼 각 과목별로 GS 한 세트를 외우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진짜 시간 없고 동차이신 경우에 되게 활용하기 좋은 기능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되게 질문 많이 받는 거여가지고 그 GS가 사실 이 수험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GS를 푸는 거 말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 연결시킬지, 그러니까 GS를 복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혹시 세 분은 GS 복습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신 게 있으셨나요? 저는 그 전에 한경훈 변리사님이 수업 시간에 30분 내로 GS 복습하는 걸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GS를 복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GS를 하면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었는지를 그대로 기본서에 적어놓고 그 실수했던 내용도 같이 기본서 해독할 때 해독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수업 시간에 가끔 했던 말이긴 한데 그걸 너무 잘 그 실천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활용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그런 거에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GS 복습을 사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GS에 있는 내용이 어차피 다 기본서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약한 부분 체크만 해놓고 기본서 해독을 차라리 더 충실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기초 GS 자료를 막판에 좀 활용을 했는데 기득 이상이 될수록 굉장히 답안지에 기교를 부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오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핵심을 놓쳐서 점수를 깎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초 GS를 한번 보면서 아, 동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감을 한번 다시 잡고 그거 복습을 통해서 좀 두껍게 외워야 하는 판례들을 판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쨌든 답안지에서 뭔가 이거는 좀 굵게 적고 이건 좀 약하게 적고 이런 강약 조절 같은 거를 좀 기본서 해독할 때 참고를 하신 거예요? 네. 아,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지수님도 혹시? 근데 저는 사실 특상 같은 경우에는 30대는 기본서 암기보다 이제 그냥 판례 암기하고 GS 암기를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 박형준 변리사님이랑 한경훈 변리사님 GS를 풀면 그 다음 주 중에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은 다시 풀고 판례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GS 복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 나와 있는 판례가 중요 판례니까 한 번 더 외우자 약간 이런 용도셨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특상은 최신 판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본서에 반영이 안 된 최신 판례가 좀 있었고 제가 상표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다른 학원 강사님의 교재를 봤었는데 이제 한경훈 변리사님 목차가 좋았던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하려고 GS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네. 네, 세 분 다 되게 다르게 활용을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그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린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잘 쓰는 문제는 꼭 맞추고 논란 있는 문제는 적당히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의 어떤 구별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이거를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문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GS나 사례집에서 풀어봤던 경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문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GS나 사례집을 풀다 보면은 강사님들마다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들과 그렇지 않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좀 낮게 짚어주신 논점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시험장에서 실제로 접하면 평상시에 풀었던 경험보다 더 당황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지 감조차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모두 같은 책과 같은 자료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멈칫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된다는 욕심을 조금 갖고 있어서 기득 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었습니다. 상표는 한경훈 변리사님과 타학원 강사님들 포함해서 한 4분 정도의 GS의 사례집을 풀었었고요. 특허는 박형준 변리사님의 GS와 사례집을 풀었었고 그 외에도 타학원 강사님들 3분 정도의 GS를 풀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님의 GS와 사례집 그리고 핸드북까지 풀었었고 또 타학원 강사님의 GS와 사례집도 같이 풀었었습니다. 만약 올해처럼 민소 4번이나 상표 바꿔치기 문제같이 짱돌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남들도 다 같이 어렵고 고민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알고 계시던 성결 논점들을 차분히 쳐주고 그걸 이용을 해서 상황포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민소 4번의 타겟 판례를 전혀 알지 못해서 답을 완전히 반대로 갔음에도 관련된 성결 논점들을 충분히 쳐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황포섭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장에서의 마인드 컨트롤과 그리고 반사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갖추고 계시면 모두가 당황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되게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짱돌, 소위 말한 짱돌 문제나 이제 중요쟁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을 일단 GS나 사례집 등등이 많이 보시는 자료에 많이 나온 자료들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기준 알려주시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함이 생기는 게 그럼 혹시 중요쟁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목별로 따로 정리 같은 걸 하셨나요? 저는 그걸 다 기본서에다가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GS 회차를 동그라미 스티커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제 동그라미 스티커가 조금 많이 쌓인 쟁점들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독을 할 때 거기에다가 강약 조절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하면은 사실 여러 강사분들이 GS를 들었을 때 중복되는 것들은 좀 더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은 게 혹시 몇 개 정도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는 거 한 5개 있었던 것 같아요. 최신 판례들은 많이 내시니까 그래서 최신 판례들에는 스티커가 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네, 그 기본서 해독하시면서 이제 GS 나왔던 출제됐던 것들 중요도를 선별할 때 네, 활용하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린님께 마지막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수기 마지막에 자기를 더 사랑하고자 여기 가시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읽을 때 너무 약간 낭만적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예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티예요. 아, 티세요? 너무 사회화가 많이 되신 티이신 것 같은데 결과 발표일까지 계속 좀 불안해하실 수험생분들께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따뜻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해하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결과 발표 나기 전까지 그때 유튜브나 웹툰 그만 보고 더 공부할 거 이러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도 했었고 또 성적이 잘 나왔던 GS 답안지를 혼자 찾아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 합격하지 않을까 하면서 위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나기 전까지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불안해하는 와중에도 제가 왜 이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변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기보다는 제 스스로의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수험 기간 동안의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변리사가 아니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변리사가 아니어도 먹고 살 만한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불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실 수험생분들도 그 불안함이 오히려 내가 수험생활을 진지한 태도로 보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며 지난 수험생활 동안 스스로에 대해 더 집중을 하고 또 본인이 얼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중요한 경험들에 집중을 하시며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들으면서 너무 따뜻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뭐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네, 시험이 어쨌든 1차 시험, 2차 시험 이제 치르게 되실 거고 그 시험 끝나고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진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내 스스로한테 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그때쯤 한 번 더 꺼내보면 좋은 영상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주신 예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지수님께 좀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기득 때 소수점 탈락하시고 한참 텀을 두신 다음에 다시 3시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시작을 하실 때 전과 다른 어떤 마인드 변화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동차 기득 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제게 되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면 당연히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득 때 소수점 탈을 하고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것을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탈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때 그래도 기본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에 임했을 때는 완전 도끼를 품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나이도 좀 들었고 친구들은 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여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기득탈의 원인을 기본기 부족에서 제가 스스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사례집 해독을 통해서 기본기를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는 좀 자신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GS에서도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응시하고 나서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사실 뭔가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멋지신데요? 아, 저도 3시 합격인데 솔직히 3시는 2차 시험 떨어지고 1차 토익부터 다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 힘든데 지수님 수기 보면서 와, 진짜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렇게 텀을 두고도 다시 시작을 해서 그 페이스를 찾으신 것 자체로 아,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그 도끼라는 말이 되게 도끼가 느껴진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도끼를 정말 크게 품으셨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 같은 3시로서 뭔가 되게 진짜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답안 작성할 때 정답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GS 푸실 때든 뭐 실제 시험장에서든 답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노력했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사례집 해독을 했을 때 GS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례집에는 되게 다양한 문제 유형이 나와 있고 이 변리사 시험이 경향성이 없는 게 경향인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당히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학습 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집 해독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의 요지를 암기하고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고 그리고 판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그 정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득 때 그 상표 판례집 해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표 3번 문제가 사식치 문제였는데 이제 사식치의 1번 소문제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목차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고 2번은 그 판례집에 있는 판례들을 판례 제목만 따서 한 7개 정도 나열을 해서 쭉 썼었는데 엄청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서 그런 판례의 위치 설정을 정확히 알고 결론도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정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러니까 이 상표는 보통 판례를 위주로 뭔가 라벨을 외우고 위치 설정을 하고 이렇게 공부 방법들이 판례집 위주로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민소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 맞추는 거에 좀 상표랑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민소랑 특허에서는 제가 고득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둘 다 똑같이 사례집 해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GS에서는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민소랑 특허는 사례집을 통해 정답 맞추는 연습이 좀 더 잘 되고 상표는 판례집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 말씀하시죠? 네네. 아,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답변해 주시면서 좀 궁금해졌는데 각각 교재를 여러 번 돌리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기본서, 판례, 사례 이런 거 구분 없이 과목별로 다 여러 번 돌리신 거 아니면 과목별로 좀 더 많이 본 그 텍스트가 혹시 있으셨나요? 민소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비슷한 비중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특허는 기본서 위주로 보았고 최신 판례는 GS로 보완을 했었고 상표는 판례집과 GS 위주로 봤습니다. 저는 기본서는
비득 때 외웠던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어서 30대는 기본서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례집이랑 판례집을 많이 활용하신 건 기본서로 기본적인 위치 설정 이런 게 다 돼 있는 상태셔서 네네. 가능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네. 아,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 부분도 사실 합격 수기에 보통 마지막에 감사 땡스투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샤라운 많이 해주시는데 지수님 그 부분이 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뭔가 그 감정이 더 막 이렇게 실려 있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제가 뭔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뭐 스토리텔링 되게 잘해주신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함께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합격에 혹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수험 공부를 하면서 저도 그랬었는데 인간관계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의 어떤 좀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 약간 인간관계에 약간 뭔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이번 3시에도 합격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한 수험 기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30대 1차 준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성적 그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주말마다 제 자취방 근처 오셔서 밥 사주시고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 2차 시험 보기 직전 주까지도 와서 밥을 사주셨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에 잘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와 수험 공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만 수험 기간에는 아무래도 인간관계보다는 수험 공부에 좀 더 치중한 삶을 사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득탈했던 원인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인간관계를 완전히 놓지를 못해서 공부에 영향을 받아서 그때 오롯이 그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수험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수험 공부에 비중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사람 부자 지수님의 네, 좋은 덕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완전히 놓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뭔가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의 친구들은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 가기 좀 민망하고 그럴 때 근데 또 생각은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마음 한편에 이게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삼시를 하게 된 건지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지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인님께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속 가능한 수험 생활을 위해서 되게 잘 쉬는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수기를 보니까 되게 운동도 그렇고 하루 생활 어떤 시간 조절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게 어떻게 하루 안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좋은 휴식 루틴을 만드는 방법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집중력 한계를 알고 집착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수험기에 내려오는 좀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7-11이라고 7시부터 11시까지 꼼짝 않고 공부를 한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침잠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체력이 좀 딸릴 수도 있고 앉아있는 시간 내내 집중도 잘 안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자기가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알고 과감하게 포기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등교를 해서 8시가 되면 칼같이 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신한테 맞는 최대의 집중 가능한 시간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운동 정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0 이후에나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질환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주 2, 3회 정도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꼭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수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한번 이 시간에만 공부를 하기로 정했으면 그 이외에 머리를 좀 셧다운을 시키셔야 해요. 자기가 괜히 좀 불안해져가지고 나 그냥 이거 집에 챙겨가서 좀 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소모를 하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독적이지 않은 취미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수험 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무 도움되는 얘기들을 건강방송에서 나올 것 같은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아 진짜 이런 느낌인가요? 그 쉬는 것도 제가 최대한 체계적으로 잘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네, 저희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디렉 델타 함수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디렉 델타 함수를 적분을 하면 네. 상수밖에 안 되는데 상수함수처럼 공부를 하면 적분을 하면 무한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짝 공부를 해버리면 결국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오늘 불태우고 내일부터 쉬겠어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맨날 조금씩이라도 이어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새 좀 그런 생각 했는데, 그러니까 루틴을 이렇게 좀 잡을 때 뭔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소화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반복 횟수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그런 체계를 잡는 더 좋은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취지로도 좀 들려가지고 뭔가 저도 되게 새겨드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GS를 풀면서 자신만의 목차 템플릿을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이제 각각의 법의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 그런 템플릿을 만드실 때 세 법의 차이를 좀 고려하셔서 뭐 각각의 좀 어떤 특별하게 고려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또 그렇게 했을 때의 뭐 결과물이 어떠셨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떤 책을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랑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올 만한 쟁점들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답안 형식도 전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분들이 적어놓은 그 답안이 있는데 그 순서를 그대로 외우시면은 사실 득점에는 정말 큰 영향이 없고요. 많이 적는 것보다는 그 쟁점들을 빠지지 않고 적는 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동차 때 민소 점수가 더 높은데 그때는 판례를 정말 두껍게 쓰지 못했고 도합해서 정말 적게 페이지를 썼었어요. 한 13페이지? 그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정말 고득점을 했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13페이지를 말씀하셨나요? 네네. 와... 그런데 오히려 기득 때보다 점수가 잘 나와버려서 그냥 쟁점만 빠지지 않고 적는다는 느낌으로 판례를 막 너무 두껍게 외워야 된다는 강박까지는 안 가져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만으로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치형 문제들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허는 최대한 사례집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사안포섭을 어떻게 해놨는지 이걸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박형준 강사님 사례집을 위주로 봤었는데 그 사안포섭을 라벨링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정말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을 정도인 것까지 적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내 모든 사고의 흐름을 적는다는 식으로 사안포섭을 하시면 득점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판례집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판례가 특정 판례를 타겟팅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쟁점을 다 빼놓지 않고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답지를 본다는 식으로 판례집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쟁점을 그냥 다 뽑아낸다는 마음가짐으로 판례집을 참고해서 쓰시면 정말 점수가 좋을 거예요. 제가 그 한경훈 강사님 GS를 4월인가 5월에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판례집 회독을 곁들이니까 점수가 정말 많이 올랐고 궤도에 오르니까 점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판례집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뭔가 그 GS의 등수나 점수 때문에 사실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본서 판례 사례에서 이제 텍스트를 많이 봐야 되는지 되게 고민들이 되실 텐데 되게 약간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잘 링킹 시켜가면서 기본서 판례 사례를 이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텍스트 위주의 공부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본서 공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남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서 공부가 중요한 건 알지만 막상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효과적인 좀 암기 방법이나 해독 방법 이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일단 동차부터 기본서 해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차분들은 좀 발췌를 하시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파편화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고 동차분들 또 그런 걸 되게 못하세요. 그 쟁점이 대체 뭐지? 답안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기본서 읽는데 지금 강약 조절 어디서 하지? 정말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 다 모르시거든요. 이런 걸 파악하는데 기본서 해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기를 하려면 일단 알아야 암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기본서 이렇게 딱 보시면 너무 막막해지거든요. 너무 두껍고 너무 생소한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해독을 하셔야 되는데 해독을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분량을 잘 나누셔야 해요. 맨 처음에는 4주 1회독, 그 다음에 2주 1회독, 그 다음에 1주 1회독 이런 식으로 기간을 먼저 정해두시고 책 파트를 이렇게 페이지대로 먼저 나눠두셔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셔야 해요. 마냥 그냥 앉아서 내가 여기까지 회독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막 길게는 한 5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루즈해지니까 나는 상표를 예를 들어서 하루 2시간만 읽고 말겠어 라고 하면 정해진 분량을 딱 2시간 동안만 읽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돌릴 거니까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히 다음 분량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어느새 회독이 되게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는 사실 회독을 하다 보면 좀 따라오기 오는 경향이 좀 큽니다. 뭐 필요하신 부분은 두문자 이용해서 암기까지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뭔가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눠서 회독의 어떤 루틴을 정해놓으신 게 확실히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 나가는지가 되게 모니터링이 잘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명해 주신 걸 듣고 좀 생각이 든 게 회독의 주기를 정할 때 4주파가 있고 2주파가 있잖아요. 1주파도 요새 좀 생기는 것 같고요. 혹시 두 분은 몇 주 단위로 그 주기를 정하셨는지? 저는 시험 직전에는 1주파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회독을 해야 그만큼 더 시험장 가서 떠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뭘 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회독 수를 더 많이 땡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1차 끝나고 나서는 책을 엄청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지별리사님 말대로 처음에는 4주를 기준으로 이제 민소 기본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회독을 그러니까 뭐 4주 다음에는 3주 그 다음에 2주 이렇게 회독을 늘리다 보니까 시험 전주에는 그래도 한 3일 만에 볼 수 있게 많이 그 회독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한 4주 정도로 시작했다가 점점 회독 주기가 짧아지는 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셨군요. 그럼 혹시 전날 1회독은 시도를 안 하셨나요? 전날 1회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험 직전 날에 시험 그 첫 번째 보는 날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사실 특상을 보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민소를 봐야 되는데 도저히 못 보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민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1회독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네, 그 전에 했던 회독도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 1회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2교시에 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1회독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약한 부분을 미리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두시면은 그 부분은 적어도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날 1회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애매한데 저는 그냥 박형준 변리사님이랑 한경훈 변리사님 GS의 최신 판례만 봤습니다. 아 그러면 그 GS에 있는 쟁점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짜
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되게 작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건 전날 1회독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한 20년 전의 방법이고 지금 2023년에는 사실 불가능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기능적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전날 1회독을 되게 좀 수험과의 격언처럼 사실 또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날 1회독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점점 주기를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거에 좀 시도를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방법론으로서 이제 두 분, 지희별님 말씀해주신 두 방법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한 주제들, 아니면 특정 어떤 텍스트 이런 거를 정해놓고 하는 방법 좋은 것 같고 혹시 전날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전날 1회독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 이제 예림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전주 1회독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잘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세 분이 너무 그러니까 성표법을 잘 하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좀 사심을 채우는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지인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숙이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합격 후의 삶은 선택받는 상황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한다. 어디서 혹시 보신 문장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와, 참 너무 진짜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 변리사로서 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되게 느끼는 바들이 많아가지고 지인님이 이제 최근 삶의 어떤 변화들을 좀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수험생분들이 아무래도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다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합격 수험생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변리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 안정성도 충분히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더 잘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단적으로 이제 합격 이후에 그 취업 과정에서도 굉장히 특색이 드러났던 것이 이제 변리사 협회에서 저희 사무소들도 저희를 평가하지만 저희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무소를 한번 고르고 평가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전반부에는 저에게 질문을 주시지만 후반부에는 궁금한 것이 있냐 하면서 제가 한 10분 정도씩은 다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는 세션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확실히 좀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좀 맺는 그런 형식에 더 가깝구나, 취업보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변리사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준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예 변리사로만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새로운 길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자기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공부에 전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변리사 준비 과정에서 아직 합격이라고 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고 불안감에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합격 후의 삶에 되게 중요한 좋은 부분들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그 감정들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면서 그 공부 방법 그리고 생활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세 분의 합격 수기 보면서 저는 너무 약간 좀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께 이거 꼭 질문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그 질문 드렸던 포인트들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폭넓은 그냥 공부 방법이 아니라 세 분의 이제 각자의 노하우가 담긴 되게 세밀한 답변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을 잘 찾으셔서 그 중에서 난 이분의 이런 방법들이 좋았다 싶으시면은 그런 자세한 공부 방법을 합격 수기 참고해 주셔서 공부에 많이 반영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같이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